자, 이게 이제 정말로 투기인지 아닌지는 좀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아직 뭐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탐관오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탐관오리, 공직자로서의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면 그걸 전형적으로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탐관오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확하게 좀 규명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서 변창흠 장관 사퇴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승준 의원, 당시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기 때문에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다, 여권 인사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변창흠 장관이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돌아가는 과정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무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퇴할 뭐 그런 요구 같은 거 받으셨나요? 투기와 이런 거는 뭐 얘기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 사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조사하다가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그 결과를 공개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의 사퇴론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고, 김용주 의원님, 네. 변창흠 장관이 저때 당시 LH 사장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사퇴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 장관이 과연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논란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좀 재미있는 것은 진승준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또 변 장관이 SH공사 사장을 했죠.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시흥광명 이쪽이 LH 인천 지역에 관할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땅을 산 사람들은 서울 경기 지역의 LH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속하 있는 사람이 땅을 사야 되는데 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LH 사람이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이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를 이렇게 내부 비밀 정보를 수도권에 말하자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여야가 공방을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힘을 합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방할 거 대통령이 아니다. 지시를 해서 뭐 여야든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 포함해 있는 뭐 지금 시흥시도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뭐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뭐 변창흠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국토부 관계자들 사실 국토부 관계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LH만 얘기할 게 아니라 SH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적이고 여야 합쳐서 하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도 김영주 의원의 지적과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등잣밑을 제대로 밝히기에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얘기한 게 김병민 비대위원이 예. 청와대 전수조사라 LH 직원만 내부 정보 이용해서 땅 샀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다 전수조사해라. 대변인부터 수석부터 청와대 비서관부터 직원들까지 혹시 땅 산 사람 있는지 아닌지 다 전수조사해라. 정의당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했는데 야당의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유체위탈 합법으로 얘기하듯이 총리실 산하 자기들끼리 내부 이 상황을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들춰낼 수 있겠습니까? 그 관리감독 사람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누구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LH 직원들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몸에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공직기강이 완전히 땅에 무너졌다는 건데 예.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기시감이 드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몸에 담았던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터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참담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명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조용히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듣고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일단하게 되고 납니다. 당시에도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끌어다가 본인은 청와대 관사로 살면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문재인 정부 절대로 집으로 투기하는 것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부동산에 매입했던 과정들이 큰 논란이 됐죠. 지금 다시 국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에 몸을 담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 전체의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건 이 문제 당시에 총괄 책임자였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이 선행돼야 되고 그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와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로 이 문제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비대위원회 의견은 지금 뭐 총리실 조사 맡겨서는 안 된다. 네. 국회 국정조사 해야 되고 변 장관부터 경질하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정세균 총리와 여당의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로 규정이 된다면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 같은데 자, 변 장관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제기됐어요. 야당 비대위원은 변 장관 경질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책임이 너무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변 장관이 경질되지 않고 계속 국토부 장관, 주무 장관으로 LH를 관리, 감독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 부동산 투기,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 국회의원 되시지 않습니까? 공교롭지만, 오비일학같이 공교롭지만 두 가지 사건이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아예 뭐 그렇게 해도 국회의원도 되고 아유 뭐 내가 사장이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도 그냥 사과만 하고 그냥 장관직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직 기강의 문제가 너무 지금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개인 접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